할렐루야.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만이 공개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7대 이적에 관해서 모두 마치고 이제 7대 자기 선언.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는 그 이적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있고 이게 자기 선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패턴인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자,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흔치가 않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이제 돈을 인출하러 갈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아이디를 안 가져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저 은행 직원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내가 본인임을 아는데도 절대로 돈을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아이디는 내가 아니에요. 당사자인 내가 왔는데도 내 아닌 아이디가 없으면 돈을 인출해 주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가지 자기 선언을 행해 주시는데 이것을 오늘부터 이제 한 시간씩 순서대로 이게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7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7대 이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그 군중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했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자, 거기서 보여준 것은 7대 이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 들려주는 거. 자,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라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들려주는 게 이게 바로 7대 이적의 말씀이에요. 아, 저 7대 선언. 자, 7대 이 자기 선언에 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줬는데 이사야 6장에서 예언하기를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전개되는 이 7대 선언은 아니나 다를까 듣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12 제자들은 일부분 조금 깨닫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자, 결국에는 이 7대 이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듣기 때문에 이것은 돌멩이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 말을 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 자기에 관해서 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자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일 첫째로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배경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계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공개해 왔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공개해 왔었는데, 자, 제일 먼저 언약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관해서 공개해 오시다가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 자, 이것을 I am who I am.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모습으로 자기를 선언해 오셨어요. 자,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결국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자, 어떤 번역에서는 I am that I am. 자, 이 말은 나는 나를 있게 한 내가 바로 나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있게 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능케 한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능케 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자, 이런 분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약속하시고 언약의 행태로 자기를 나타내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이 되셔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육신을 갖고 왔는데, 이제 육신을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온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응? 자, 영이면은 깨닫지 못해서 문제고, 이제 육신을 갖고 오시니까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오셨으니까 문제는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를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그가 생명을 품고 계셨던 그가 로고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이 세상의 어떤 3차원의 시각, 3차원의 그런 존재로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대 표적은 사인, 세메온, 손가락, 이 가르치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지만 이것은 실패로 끝났음을 이미 얘기를 했고, 이제
질때서는 절대 자기에서는 이건 역시 실패할 것임을 이사야 6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려주는 것도 실패, 보여주는 것도 실패, 오직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역사를 열기 위한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공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7대 선언을 하시기 바로 이전에 이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적을 보여놓고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참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 싶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놔놓고 예수님은 산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잠시 여기 머물러 계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풍랑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버나움으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를 찾아 나서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예수를 찾아 나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까지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강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식 얘기를 하십니다. 성냥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줄 것이다. 자, 그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만나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고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떡이라는 음식으로 자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결론의 말씀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제 첫째 선언에 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상징이에요. 음식의 음식. 자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살기 위한 생명의 도구, 생명의 수단인 음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떡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먹는 음식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자,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를 인간의 식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봐보면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다시 그것이 또 식물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이 씨라는 존재가 이 씨라는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죽음과 부활의 원리.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에 미리 땅에서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자, 땅에 떨어져서 죽음과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그림자로 가르쳐 주면서 씨가 진 열매를 인간에게 식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등장이 되어지죠. 자, 그러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선악과도 역시 먹는 음식을 상징으로, 먹는 음식을 비유로 이 어떤 과실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고 이 음식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음식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여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 생략을 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법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법을 제정하시면서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게 하는 그런 또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이제 자신의 피 흘림이 그게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나요? 자, 광야 생활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신들이 직접 어떤 거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자,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예요. 자, 출애굽할 때 약간의 양식은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얼마 먹어서 그 양식은 동일하겠죠. 자, 광야 생활에 이 장정만 60만, 자,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 자, 이제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능케 할 이 먹어야 될 이 양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된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목은 마르죠. 고기는 먹고 싶죠.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마늘과 부추도 생각이 나죠. 무엇보다도 이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양식을 제공하시니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예요. 자,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지만 이 만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음식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먹이신 것이 이게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인 사건이 나오죠. 그게 이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자, 누가,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누가 이 백성들한테 이 고기를 먹게 하겠나이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먹이겠다는 약속을 주죠. 자, 그러면서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 못지않게 강렬하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추에이션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놓고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다.
너희들의 육체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 여러분들의 양식이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라는 법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광야라는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 힘으로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하기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하기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를 주신 목적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절에서는 자, 이 만나를 매일 그대로 나가라.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에 이 만나가 제공될 것이다. 자, 이런 법을 제공해 주시면서 자, 이 만나를 먹으면서 떡으로만 이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인, 세메이온,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만나였던 거예요. 자, 이 만나가 있었는데, 이 만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502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502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받아 먹었던 이유는 똑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벳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누가 여긴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먹게 할고?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누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고? 라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여호와께서 먹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먹이신다. 자, 그렇다면 이 502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먹게 하신다라고 바로 딱 연금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소년을 찾아내서 거기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찾아내서 이것을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교리나 남기다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자, 이 상황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였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제공하시고 여호와께서 먹인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백성들한테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 같이 여기 있는 백성들한테도 직접 음식을 제공하여 먹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먹인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는 말미암아 예수께서 금식을 먹이시는 바로 여호와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양식이 진짜 양식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광야 여기 이 벳세다역에서 502여의 이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떡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떡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종류의 떡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네 종류의 떡이 나옵니다. 자, 한 종류는 썩는 양식. 썩는 양식으로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서 일하라 하시면서 썩는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썩는 양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만들어 먹는 이 양식, 이 음식, 이것들이 다 썩는 양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자, 이 만나와 썩는 양식의 공통점은
이 썩는 양식도 썩는 양식이거니와 만나도 썩는 양식이에요. 만나도 썩는 양식이에요. 자, 하지만 일반 썩는 양식과 만나의 차이점은 일반 썩는 양식은 사람의 농사지에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양식이라면 이 만나는 썩는 양식이란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양식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떡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번째 떡은 자 분명히 썩는 양식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년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제공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이 보리떡 다섯 개라고 하는 이 떡은 썩는 양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썩는 양식은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조리로 남을 양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베니어나 만나나 이건 성격도 똑같고 제공하신 이유도 똑같고 상징하는 바도 둘 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사인, 세메인, 세메이온, 표적. 자, 만나나 오베니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는 목적이나 그 다음에 이 오베니어의 이 떡도 물론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는 제공했지만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조리 남은 그것은 소년이 제공한 걸 통해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축사받은 이 떡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온 거라고 해서 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왔다고 해서 다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몰몬교인도 하늘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안식교도 그 메시지를 하늘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도 그 메시지를 하늘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도 그 메시지를 하늘에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서 받은 거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천사 마귀한테 받은 거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 이 69약 66권의 이것만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교도 그렇고 이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고 해서 다 진짜도 아니고 다 본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떡이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하는 이 네 종류의 떡 중에 썩는 양식, 만나, 어벤이의 떡 이건 전부 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삼시세끼 먹고 있는 이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만나와 역할이 똑같아요. 이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이 양식은 세상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이 만나는 세상 게 아니고 하늘에서 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 2만 명의 군중이 먹은 거 이것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의 본질이 아니에요. 만나도 본질이 아니고 오병이의 현장에서 먹었던 떡도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사인과 표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에 주시고자 하는 사인과 표적에 불과한 이 만나를 가지고 큐티 이름을 만나라고 짓고 교회 이름을 만나 교회라고 짓고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지금은 상징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 당사자인 본질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요. 근데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생명의 떡을 기다릴 때 쓰던 만나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 같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살긴 사는데 육체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는 진정한 양식이 이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식으로 계속해서 절기도 정하고 음식으로 사인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왔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음식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자,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될 떡으로, 떡집 베들레헴의 떡집의 떡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갑피를 받아 먹어야 영생한다. 그 내 살갑피를 받아 먹어야 영생한다라는 것을 성탄식으로 이제 유월절을 바꾸어서 성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이제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믿어야 산다. 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와 그 떡은 그냥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 개신교 신학은 상징설이 아니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영적인 떡과 음식을 우리를 먹게 한다는 그런 영적 임재설이 우리 개혁교의 학설이지만, 자,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걸 상징으로 해서 우리한테 자신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 자, 특별히 요한복음은 7대 이적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이적을 행한 후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에 관심이 있지 부정적인 반응에는 별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자, 이것은 7대 선을 말한 것이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 7대 이적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날 현상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들려주고 보여줘도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일일이 추적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떡에 관한 이 반응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바로 앞에 이적을 보여줬어요. 502회. 자, 광야 시간에 먹었던 만나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만나 시간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들 눈앞에 502회 이적을 통해서 그 사실이 현실로 자기 눈앞에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현실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주고자 하는 진짜 떡은 바로 이 생명의 떡,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 현재의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얘기를 이렇게 완벽한 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일 답답한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행에 가서 당사자인 내가 왔는데 나를 증거하는 아이디가 없으면 당사자인 내가 와도 은행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디는 내가 아닌데 아이디보다 더 확실한 내가 왔는데도 은행에서는 아이디를 달라고 하지 내가 온 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세메온 사인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당사자인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도 되다는 사실을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열두 사도가 사도라고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사도 바울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 하면,
자,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자기가 사도에 표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자, 깨달음 그거는 뭐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은 오래 참는 것, 기사, 표적, 능력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먼저 했고, 이제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는데, 예?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딱 주니까, 자, 60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떡을 먹고 배불러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제 그 500년의 이적을 보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하시면서 6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자, 이 예수께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65절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군중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너희들은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떡이 필요해서 나한테 온 거지. 너희들은 아버지께 보낸 자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66절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따라 쫓아온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올까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까요? 그분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올까요? 처음에는 다 그냥 마음의 위로 나왔고 평안이 나왔고 친구나 사귀고 학생 때는 총각 때는 좋은 여자친구나 사귀고 그런 목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거죠. 자, 그런 목적으로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그런 목적은 버리고 이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수준을 좀 높여서, 자, 당신들이 교회 나온 것은 복받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사업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영생이신 예수를 만나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사업 때문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친구 만나러 나온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 올 때 내면서 했다. 나는 세게 빠질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게 믿을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고 친구나 만나는 목적으로 나오겠다. 나는 이 초심을 갖고 나왔다. 끝내 난 초심을 잊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은 잃어야 되는 초심이에요. 그 초심은 바꿔야 되는 초심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를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 진정한 떡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떡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육체적인 떡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진정한 복음이 전거되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붙어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없어지고 재밌는 세상 얘기도 없어지고 오로지 성경 얘기만 하면 지루하고 딱딱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똥 마찬가지입니다. 66절에 이름으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영생의 말씀, 바로 영생의 떡, 생명의 떡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502여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증거하는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 지역에 예수님은 전도하러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만나와 같은 메시지, 그들의 육체적인 배를 불리게 하는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바른 영적인 눈을 뜨셔서 참된 양식인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1자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떡이 있고 성경에도 많은 종류의 떡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생명에 위한 떡일 뿐 영생을 얻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떡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는 것이고 이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고 오직 예수에만 초점을 맞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